삼겹살을 좋아하십니까? 삼겹살은 특별할 것 없는 흔한 음식이지만 일상을 나누는 동네 친구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추억이 꽤 있죠. 삼겹살 처음 먹어보는 나는 돼지고기라고 하는 건 시집 와서 처음 먹어봤어. 고기 씹는 맛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오늘은 그 평범한 덕분에 오히려 여러 겹의 기쁨을 주는 삼겹살 밥상을 받아볼까요? 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떠나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법 높은 산들이 솟아있죠. 부춘리는 그 산 아래 들어앉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벼보다는 콘이 잘 자란다네요. 게다가 산 쪽이지만 골짜기로 스미는 볕이 좋아 된장 간장이 맛있게 되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거 집단 아닙니까? 집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저 집을 가지고 불을 당겨가지고 소독을 저 독에 이제 잡균을 없애기 위해서 독 소독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메주를 독에 켜켜이 쌓는데요. 장도 담그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죠. 장 담습니다. 아, 무슨 장이요? 지금 정월장. 정월장? 예. 아, 정월장은 뭐예요, 그러면? 정월장은 제일 먼저 1년에 처음 들어오는, 처음 담는 정월장. 정월장이 있고 삼월장이 있고 오월장이 있고 그렇거든요. 예. 얘는 첫 장. 이 마을에서 5대째 살아왔다는 탁한찬 씨. 장 담글 소금물도 척 보면 한다죠. 정월장은 달걀이 탁구공만큼 뜨면 된다는데요. 그 다음엔 메주가 뜨지 말라고 대나무로 눌러줍니다. 방부제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 고추는 된장이 맛이 있으라고. 뭐 옛날에 내려오는 유래가 있으니까. 네, 단맛 내는 대추에 감초까지 넣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알아서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마을엔 된장 간장 말고도 독특한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돼지고기를 간장에 담가 놓은 거거든요. 아, 예,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아, 이게 예, 돼지고기를 간장. 간장에 담가. 예, 날. 아이고 참. 그런데 왜 간장에 담가 두신다는 거죠? 돼지를 산에서 잡거나 집에 키우는 걸 잡거나 이러면은 냉장고 없으니까 보관 방법이 없으니까 된장 속에 묶기도 하고 간장에 이렇게 담가놨다가 묶기도 하고. 그래서 돼지고기 꺼내 오이라 이러는데 장독에 무슨 돼지고기 있나 싶어가지고 그 돼지고기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게 항아리 속에 어디 어느 쪽에 있는 항아리 속에 간장 속에 들어있다 좀 꺼내 오이라 이러는 거라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돼지고기가 줄에 매달아가지고 이어놨더라고. 그래서 끊어갖고 그렇게 계속 끓여 먹었어요. 예, 된장 속에 이 돼지고기를 묻어놨거든요. 이런 옛날에는. 지금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아마 된장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아따 맛있게 사갔다. 아이가 많이 해놨네. 예. 네, 이건 된장박이 삼겹살. 이것도 신기하네요. 이 삼겹살 부분을 이렇게 보장하시는 거예요? 삼겹살이 이게 지금 살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이 빨리 빼이들어. 아, 네. 자른 돼지 뒷살이나 살이 많은 부분은 네. 이게 아무리 내가 말려가지고 넣어도 된장에 지극히 물이 나와. 그 소금에 절이는 게 편할 수도 있을 텐데 더 친숙한 된장에 묻는 게 바로 지혜겠죠. 아, 그것도 이렇게 박으시는 거예요? 예, 먼저 이제 저장해 놓은 거는 꺼내가지고 구워 먹고 네. 또 다시 또 넣고 계속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넣어 놓고 먹습니다.
된장박이 삼겹살은 짧으면 열흘, 길면 한 달을 두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된장에 묻혀있는 동안 구수한 향과 맛이 배서 특별히 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니. 예, 나는 잘 썰었는데 이건 힘이 없어졌네. 네, 잘 담근 소뚜껑에 두부랑 같이 구우면 된답니다. 고구마 이것도 그러다가 네. 우리도 내놓고 멋지가 남아가고 했더만. 웬 두부냐고요? 된장박이 삼겹살의 짠맛을 덜어주기 때문에 꼭 손두부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어. 처다 임신해가지고 했는데 대종이 얼마나 먹고 싶은데 잠을 안 잠이 안 오는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 자전거를 타고 우리 아저씨가 둘이서 한 시간 반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가야 대종이 파는 집이 있어요. 그래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다 구부러지고 막 돌길이 되어놓으니까 그래도 그 가서로 그때 6인분 먹었다 했습니다. 내 혼자서 그리 먹었어요. 예, 실컷 먹었어요. 돼지고기 삼겹살을 드셨어요? 예, 엄청 먹고 싶는 거라요. 눈물이 날 정도로 먹고 싶대요. 아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지 들어주는 학찬 씨. 학찬 씨는 아내를 보는 순간 결혼을 결정한 걸로 마을에서 유명하답니다. 보니까 그 이제 장인 뭐 애삼촌 삼촌 큰아버지 식구가 한 20~30명 모였더라고. 그래 내가 거기서 그랬지. 엄마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까 엄마 지금 우리 집에 뭐 데리고 갈랍니다 이랬지. 아 그러니까 장인 영감이 선뜻 그만 데리고 와라 하는 거야. 마음에 든다면서 총각이. 그래서 바로 데려가지고 우리 집에서 살았다요. 그렇게 부부는 반백년을 삼겹살처럼 고소하고 두부처럼 소박하게 살아왔다네요. 네, 이번엔 학찬 씨가 나섭니다. 지금 뭘 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짜는 거는 네. 그 국물은 두부가 될 것이고 네, 네. 이거는 이제 남는 거는 비계입니다. 비계, 비지. 네, 이 비지로 콩탕밥이라는 걸 만든다는데요. 이렇게 썰어야 맛있습니다. 먹기 좋고. 먹기도 좋고 부드럽고. 아, 먼저 가마솥에 시래기를 깝니다. 잘 안 녹거든요. 그리고 삼겹살을 넣는데요. 원래는 돼지 비계만 썼답니다. 돼지고기로 이래 놓으면은 마지막으로 잘 불린 쌀과 비지를 넣는다는데요. 이 콩탕밥은 원래 이 마을 음식이 아니었다죠? 그럼 우리 거제도에는 비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비난 오신 분들이 이제 식량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콩 두부를 만들어 먹은 비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시래기를 좀 많이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를 좀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 갖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주식으로 먹은 거죠. 뭐, 배고플 때 배부르려고 먹은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평양 전통 음식이라는 콩탕밥. 비난민들은 마을 뒷산에 움막을 짓고 고향 음식인 콩탕밥을 끓여 먹었던 거죠. 간장밥이 이는 좀 짭짤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간장박이 삼겹살. 이건 간장박이 삼겹살이죠. 간장박이 삼겹살은 육질이 쫄깃한 대신 짭짤하기 때문에 두루치기에 주로 쓴답니다. 요즘에는 가능한 한 적게 쓰려는 설탕이지만 오래전 기억은 생생하답니다. 시집을 오니까 이 노란 부대 못이 있는데 그거는 뭐 퍼다가 자꾸 시동생들이 물에 타 먹는 거라 저게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우리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설탕이라고 하는 거래. 그래서 내도 한번 타 먹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그때 설탕 맛 처음 봤어. 이 마을에서 삼겹살을 자주 먹은 이유는 마을 뒷산에 산돼지가 많이 살았던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많았으면은 집집마다 산돼지를 길들여서 키웠을 정도라고 하죠. 아이고.
아따 밥 잘 떴다. 네, 이제 곰탕밥이 완성됐군요. 아유, 고실고실 잘 됐다. 그럼 자식 어딨어? 엄청 맛있게 됐습니다. 고실고실한. 야, 맛있게 됐다. 응? 맛있게 진짜 맛있어. 맛 좀 보세요. 맛있습니다. 영감 좀 더 맛있네. 피난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며 배운 콩탕밥. 넉넉한 마음이 차린 한 그릇입니다.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습니다. 단출하죠? 아들, 딸 모두 타지로 외국으로 떠나 사니 이제는 이들이 한 식구입니다. 거제도의 햇살과 인심이 차려낸 삼겹살 밥사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한국인이 삼겹살을 좋아하게 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고 하죠. 제가 기억하는 건 1970년대쯤이든가 값싸게 먹을 수 있어서 서민들이 즐겨 찾던 이런 풍경입니다. 고구려 벽화에도 돼지고기가 등장하지만 딱히 삼겹살이 사랑을 받은 건 아니었다죠. 네, 삼겹살. 우리는 언제부터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바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요리서 조선 요리 제법. 이게 처음 출판이요. 1917년 7월에 했는데요. 이게 너무나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해적판까지 나돌던 아주 그런 베스트셀러 요리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삼겹살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세겹살, 그리고 가로 열고 배빠지, 배에 있는 고기, 돈육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 사실은 세겹살이라고 해야 그게 어법에 맞는 것 같아요. 네, 1년에 200만 명이 다녀간다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입니다. 이곳에서도 삼겹살은 인기라는데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다섯 판에서 열 판 사이에 나가니까 그럼 한 판에 보통 7kg에서 8kg 나가거든요. 여기서 삶을 꾸리는 이들은 12,000명. 그중 한 집을 찾았습니다. 돼지고기 발골 전문가인 김진덕 씨. 2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다네요. 하루에 40마리의 돼지고기를 발골한다는 이곳. 그런데 발골에도 순서가 있다면서요? 처음에 이제 등뼈를 뺀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이제 마지막에 삼겹살을 빼죠. 순서대로. 돼지 한 마리 발골하는데 10분쯤 걸린다는데요. 한창 땐 5, 6분만 해도 끝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디가 삼겹살이죠? 그러니까 요 위로는 이제 돼지 갈비가 되고 요 5번부터 15번까지는 이 갈비뼈 뺀 부분이 이제 오리지널 삼겹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오겹살이고 껍질 벗기는 기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삼겹살이 되는 거죠. 하하하, 그렇군요. 발골을 하실 때 예. 많이 다치지 않으셨어요? 칼날로 손을 많이 다쳤죠? 손가락을. 손가락이요? 예.
손가락도 다치고 팔뚝도 많이 다치고 배도 찔리고. 아침 8시면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내가 옵니다. 아내도 칼을 잡고 고기 손질을 시작합니다. 너 내가? 네. 맨날 금싸라기 파고 다니까. 오, 마이크. 이거 하신 게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이거 15년? 됐죠? 15년? 작업이 분리되신 거 같아요? 뭐 어떤 작업? 저분은 거의 다 발굴 위주. 그 다음 나중에 삼겹목살 위주로 손질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비, 안심, 갈매기, 밑에 하부위 같은 거. 금액대가 조금 낮은 거. 아, 비싼 부위는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의. 아, 왜 그런 거예요? 칼 한 번 간다 안 간다에 사실 상품 가치가 느껴지고 금액대가 차별하게 돼요. 프로포즈도 없이 인연인가 보다 하며 결혼했다는 부부. 하지만 이 부부도 고생이 많았다죠. 우리 처음 할 때는 5마리 붙었어요. 돼지 5마리? 어. 그거 다 못 팔아고 쩔쩔쩔 냈다니까. 골목에서? 예, 네, 애 떼쳐갖고 나와서 구르만 끊는데 처음에 이제 물건 얼마 안 되니까 업자가 물건 못 찾아서 한 번 두 번 다 깔면 안 줘요. 네. 그래서 내가 애 얻고 이제 사장님 만나러 갔지. 거기 회장님이랑. 내가 애를 얻고 나와서 일할 정도면 절대 버는 돈 안 돼요. 언제 생각해도 눈물 나는 기억이 있죠. 송유지. 어이구, 벌써 오후 1시 30분. 새벽 4시에 아침밥을 먹었으니 배가 꺼져도 오래전에 꺼졌습니다. 지금 뭐 다 안 주더라고요. 점심으로 부부는 제일 좋아하는 걸 먹습니다. 바로 삼겹살이죠. 아, 원래 이 시간에 먹어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 이 작업 끝나시고 드시는 거예요? 예, 예. 작업하는 중에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죠. 왜요? 이제 고기가 걸려있고 고기 손질하는데 기름 같은 게 튀고 냄새가 배버리잖아요. 90kg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은 12kg 정도 나옵니다. 비싼 부위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먹습니다. 정신이 아주 건강하시네. 아, 그러면 힘든 일하는데 먹어야지. 먹자고 하는 건데. 아니, 삼겹살 비싸서 이렇게 뭐 먹는데 좀 그렇지 않은데? 전혀 안 돼요. 왜요? 아, 우리가 잘 먹어야 잘 파는 거지, 뭘. 다이어트.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들어서. 네, 자리 잡아. 네. 자연스러운데? 누구네? 아, 동생이에요, 동생. 요 가까이 살아가고 동생, 네. 친동생. 고기 먹으러 왔어요. 살과 지방이 절묘히 어울리게 손질한 27년 차 마장동 기술자의 삼겹살입니다. 일주일에도 몇 번이나 먹는다는 삼겹살. 혹시 조금 물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서 언제 먹어도 맛있고 건강하답니다. 이런 험한 일인지도 몰랐고 힘든 일인지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형부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든 일이라서 언니도 가면 이렇게 또 같이 고생을 하셔야 되니까 좀 편했으면 하는데 언니도 같이 이렇게 힘드시니까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꼭정님 많이 웃기는 건 안 됐어요? 그거는 그렇죠.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분들 댁에선 어떻게 삼겹살을 드릴까요? 어차피 부위하고 어떤 부위고 지금 제육볶이 하는 거는 삼겹부위예요. 응. 보통 사람들은 제육그럼 앞다리로 한다는데 식당 같은 데는 가격대비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보통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주 메인이 삼겹, 목살, 앞다리, 엉덩이 그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삼겹 제일 맛있어. 이 댁의 삼겹살 제육볶음엔 많은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묵은지나 잘 익은 김치면 된다네요.
적뚝적뚝 편하게 썬 김치 얹고 김치국물 두 국자 부어주면 되고요. 김치국물 잘 되게 주물러줍니다. 처음에 매실액을 좀 넣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좀 재워놓나요? 네.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재워놓으면 그냥 돼요. 네, 원래는 돼지고기를 거의 먹지 않았다는 남숙 씨. 하지만 마장동 발골 기술자와 결혼하면서 간단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내는 삼겹살 요리를 척척 만들게 됐습니다. 이번엔 등뼈찜을 만듭니다. 어떤 분들 이거 인위적으로 물에 담궈놔요. 돼지고기 이거든 갈비든. 근데 저희는 안 담궈. 왜냐하면 전 기름 제거하고 살짝 데치면 돼. 물에 많이 담가서 이게 고기 자체에 보는 육즙이 빠지잖아요. 고기가 맛이 없어요. 심심해.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핏물 크게 많이 안 빼요. 등뼈찜 역시 간단합니다. 깊은 솥에 묵은지 넣고 돼지 등뼈를 헉 소리가 날 만큼 넣습니다. 김치 하나, 묵은지 하나 넣고 물 받고 짜작하게 마늘 좀 넣고 한 소금 끓인 다음에 이제 간하는 거예요. 나중에 간은 김치 국물로 될 수 있습니다. 등뼈찜에서도 묵은지와 김치 국물이 활약을 하는군요. 묵은지로 등뼈를 이불처럼 덮어주고 혹시 모를 잡내는 통후추로 잡습니다. 김치 국물로 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보통은 뼈다귀탕이라고 해서 감자를 넣지만 이 댁에선 묵은지를 넣습니다. 네, 오랜만에 온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습니다. 원래도 말이 별로 없는 진동 씨. 맛있는 것 앞에서 더욱 말이 없어집니다. 아빠를 닮은 아들도요. 따님은 아주 맛있게 먹네요. 골프를 배우느라 외국에 전지 훈련을 다녀왔다죠. 아, 외국에서는 삼겹살 먹을 때 비계가 제일 많고 맛도 별로 없었는데 집에서 와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아빠 고기라서요. 이거 장사하기를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많이 먹는 집인데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일반 가정집에서. 잘 먹으면 아, 내일은 좀 더 갖다 줘야 되겠구나. 감사해요. 저도요. 충청남도 예산군. 몇 년 전에 귀농을 한 댁이랍니다. 그래. 세월 나부터. 시부모님과 아들, 며느리의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귀농을 했다는데요. 부모님들은 황해도 개성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수수가루예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이북 쪽에는 쌀보다는 잡곡이 더 흔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잡곡 중에 찰기가 있는 수수를 떡의 재료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개성의 떡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는 떡이 아닙니다. 이건 반찬용. 아, 반찬이에요? 네, 예. 반찬이 짭짤한 그... 밑반찬. 있는데 뒤집어 가져왔어요. 이건 아무리 봐도 떡이라고 하기엔 좀 낯선데요. 아이고, 이거 쪽파까지 넣는 떡이 다 있습니까? 참. 아, 그런데 이젠 고기까지. 대체 이 음식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살 있는 게 이거 맛있는 돼지고기를 넣는 장땡이라고 하더군요. 개성 장떡이라고도 불리는 향토 음식이었습니다.
수숫가루와 된장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그리고는 끈기가 좀 생길 때까지 반죽을 합니다. 마파 속 말른 거니까 또 이제 된장떡에는 뭐. 네, 다음엔 이렇게 둘러앉아서 빚는 거죠. 장때이는요, 날이 풀릴 때쯤 매주에서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장가르기를 할 때 주로 만들었답니다. 채 놓으려면은 그런데 나뭇가지는 왜 놓죠? 이렇게 놓고 아, 장때이를 찔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빚어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쪄야 돼요. 쪄서 또 이것을 말려서 그 다음에 구워 먹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제 흔히 장땡이 한다고 그랬더니 그 여기는 부침이처럼 여기 반죽에다가 고추장이나 된장 풀어서 하더라고요. 그걸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장땡이가 아닌 장. 자, 밑반찬이에요, 밑반찬. 네, 장땡이는 아주 평등한 개성 음식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요, 부자도 없이 사는 사람도 모두 먹는 거라 그렇다는군요. 아까 이름 있었지? 땡이. 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네가 먹으면 안 돼. 응? 야, 얘 아무래도 수상한데. 너 네가 먹으면 안 돼. 좀 바람에 말려서. 장땡이가 아무리 평등한 음식이어도 견공은 좀 참아주십시오. 아, 이제 다 와가는 문화입니다. 이게 겨울 이파리가 없어도 느티나무는 산봉이가 좋아요. 이제 저기 있는 나무가 까치집이 있고 오는 거 보니까 마을 보호소 같습니다. 아, 이 집은 이 집 같은데. 자동이 99-15 만에 용서고. 네, 느티나무 덕에 집을 좀 쉽게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서 봤지요. 네, 이거 뭐라고 쇼? 이거 딱 고셨어요? 장떡이에요, 장떡이. 장떡이. 장떡이? 예, 이거 된장으로다가 한 거예요. 아, 된장으로 이게 뭘 만드신 거예요? 이게 장떡이라고 부르기 좋게 하죠? 장떡이라고. 네. 이거 이제 구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아직 구운 거 아닙니까? 이제 갖다 구운 기름 발라. 이게 어디 음식이에요? 이게 개성 음식. 네. 맞죠? 개성 음식. 네. 그러니까 개성 음식집을 좀 찾아온 거예요. 예. 이게 개성 장떡이구만요. 네. 아하, 이거 좀 먹어도 되는 겁니까? 이걸 된장을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된장하고. 어. 뭐고요 또? 고기 좀 쓸어놓고. 아, 그 맛이 좀 이상하네. 예. 고기 좀 맛있겠는데? 고기입니까? 아유, 개성 장땡이 반가운 마음에 덥석 먹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아유, 지금 아주 잘 드셨어요. 이 좀 여기가 높던데 상당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누님이시죠? 예. 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게 장떡이 여기 또 있네요. 네. 네. 저희 개성 장땡이라기도 하고 여기 네. 분들은 장떡이라고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씹어 보니까 맛이 좀 그렇던데.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서 그래. 장떡은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네. 다시 한번 기름을 둘러서 구워서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입이 이렇게 비리구만요. 찌고 말리고 이렇게 구워야 제맛이 나는 장땡. 대뜸 먹는 게 장땡은 아니더군요. 이제 내려오셨어요? 우리 아버지 고향도 저 황해도신데. 일사후퇴 때. 일사후퇴 때? 응. 그럼 저 선생님 여기다 지금 이렇게 귀농을 하신 이유는? 우리 애기 아빠가요. 어머님이 이제 고향 기다리시냐고 강화 옆에 김포 계셨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어차피 가시기 어려우시니까 이제 좀이라도 더 계실 때 고향집이라는 것을 하나 져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왔어요 저희가. 아픈 얘기입니다. 고향을 못 가시는 네. 대신에 네. 고향을 여기다 만드시려고. 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 여기 아주 좋은 자리에 집을 만드셨어요. 앉으십시오. 그러니까 개성에서 삼겹살 돼지를 어떻게 먹느냐, 돼지고기를. 그런데 마침 이 개성에서 고향을 놓고 오신 분의 솜씨를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 메누님이 그 솜씨를 잘 가지고 계시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데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개성 지역의 전설엔 돼지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만큼 돼지랑 친숙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인지 개성 사람들은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자주 먹었다는데요. 특히 즐겨 먹었던 건 수육이었다고 하더군요. 맑은 물과 설림만으로 쪄낸 수육입니다. 개성 요리의 특징이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거라더니 수육도 참 얌전하네요. 네. 어이구, 이건 또 뭘까요? 또 완전히 익히지는 않아도 돼도 아이고 끓어들지 않을 정도로 겉면이 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나가니까 그랬더니 돼지고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쳤는데요. 집에 가서 또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지. 할머니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하고 달걀 옷을 입히는 걸 보니 전인가요? 전 맛있는 거 해주시려고 이렇게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게 제육전야라고 하는데요. 제육 네. 전? 전야. 여기 왜 전야라고 해요? 아, 개성말로? 네, 개성말로. 저도 이제 개성 사람이 아니는데 어른들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 이름인가 보다 하죠. 근데 전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개성전야입니다. 네, 뭐 이렇게. 네, 제육전야. 네. 북어로 하면 북어전야. 근데 이게 무슨 살이에요? 삼겹살이? 네, 목삼겹이에요. 아, 이건 목삼겹? 예. 전야. 처음 듣는 말이었는데요. 찾아보니 전야는 궁중에서 전을 전유화 혹은 전유어라고 불렸던 게 변형된 거라죠. 개성 사람들은 제사상에 이 제육 전야를 올리곤 했답니다. 나박나박 무를 씁니다. 자, 무 넣는데 배추는 이미 절여진 상태고 여기엔 소금 한 줌 술술 뿌려서 절여둡니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배추랑 한 잠 재워둔 무를 섞습니다. 자, 색을 먼저 내주고 고춧가루 색을 먼저 내줄 겁니다. 그래서 아, 네. 지금 만드는 건 보쌈 김치랍니다. 고춧가루 색. 네. 보김치라고도 한다죠. 불어서 시원한 배도 쓸고요. 달큰하게 익은 홍시도 넣어줍니다. 근데 예전에 어머니 연시감이라 이렇게 다진 거. 보쌈김치엔 설탕 대신 과일을 넣는다는데요. 설탕 그런 거 안 들어가고 또 얼렁 시지 않고. 아, 맛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런 맛이 달아. 국물 먹어도 달아. 아. 굴 좀 넉넉히 넣고. 굴, 새우 같은 갖가지 해산물도 넣습니다. 색깔을 이제 또 맞춰가면서. 제가 보면서 드셔보셔. 아, 매울 건데 어때? 맛있어. 맛있지? 잘 버무린 보쌈김치 속을 절인 배추 잎으로 싸야 한다는데요. 밖에 것들은 여기다가 이제 얌전하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보면 어른들은 요 안에 얌전하게 들은 거 꺼내 드시고 골라서 얹고 보쌈김치는 초록빛 또는 겉잎으로 폭 싸야 한다죠. 잘 싸서 그래서 보김치예요. 보자기 싸듯이 다 싼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릇을 싹 뒤집으면
넣겠다. 아, 네 개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저는 이제 좀 새우젓이나 조기젓을 다려서 맑은 국물을 내서 부어야 한답니다. 개성 보쌈김치, 금세 파란 겉잎까지 맛이 든다네요. 고향이 담긴 개성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지금 삼겹살. 네. 삼겹살 찐 거죠? 네. 이게 이제 개성 보쌈김치. 네, 보쌈. 참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양념 넣고 배추 넣고 네. 고기 이렇게 넣고 그걸 보쌈이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보쌈김치죠? 네. 네. 많이들 그렇게 아셔요. 차려해 보니까 이 돼지를 개성서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네, 거기가 부유해서 그랬나요? 아니면은 부유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예전에 좀 관심이 있어서 네. 봤을 때는 개성이 상인들이 많으셨잖아요. 아, 네. 상인을 그, 대상으로. 그러니까 상인들이 이제 돼지고기를 조금 지금으로 말하면 특화 사업 같은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해서 이제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사료를 먹여가지고 기름층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뭘 보신 거예요? 그건 돼지고기 목삼겹으로 한 제육 전야예요. 아, 아까 전야. 네. 근데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까 들어와서 나 이거 먹어봤는데. 어이구. 술안주도 좋고 또 밥 반찬으로도 아주 좋은 음식 같습니다. 네. 개성 장땡이 맛을 아는 분들은 이것 하나만으로도 밥 한 그릇 다 드시곤 한답니다. 하지만 그 맛에 익숙찮은 아드님은 개성 수육에 손이 더 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된장 넣으시죠. 너무 조금해요. 네. 가끔은 음식 대신 기억을 먹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흔히 물레동 철강거리라 부릅니다. 1960년대 들어 산업단지로 개발되면서 철공소와 자재점포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지금은 빠진 이처럼 철강공장이 떠난 자리에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이곳 물레동엔 새로 못 만드는 게 없다고 자부하는 장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쇠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쇠쟁이 중 한 분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봄 눈이 펑펑 오더군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안 선생 맞죠? 아 그래 재현기계 아 반가워요 아버님 네 아버님 아이고 아버님이 의외로 잘 모시네 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풍년 될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이 집도 풍년이 되길 바랍니다 아드님하고 얼굴이 비슷한 것 같아 네 많이 닮았다고 나 이렇게 부장 안에 있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 네. 요즘은 아버님 배를 잘 잇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함께 일해줘서 다시 한번 하죠. 이곳인 지 얼마나 되었어, 그래? 아, 51년 했습니다, 제가. 아휴, 굉장하시네. 여기 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예. 무슨 망치는 데도 있고 완전히 이 철공에 주인공들이 사나이 골목이에요, 이게 사나이. 아휴, 우리 촬영 때문에 또 꺼주시네. 이러니까 말이 이제 툭 떨어지네. 아드님은 경력이 어떻게 돼요? 저는 한 좀 3년 조금 안 됐습니다. 3년? 네. 3년짜리면은 아직도 아마추어인데? 어디 아직 굳은 살도 안 되겠지 뭐 여기. 이 새를 만지는 남자 같지가 않아.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요만 기계부터 이런 친구 이 천지가 다 이게 전부 기계네. 혼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된 거 재현 기계로 써 있는 기계 다 제가 제작한 겁니다. 아니 이 자체를 예. 요 자체를 요거 새를 만들 뿐 아니라 새 만드는 기계조차 만드는 장인 중에 장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 안 선생 이게 닿지 않는 데가 하나도 없구만요. 예, 엄청 많아. 손이 안 담게. 손 좀 보여주셔도. 어, 진짜 입만이 오셨네. 딱딱한 어? 딱딱한 가죽이야 그냥. 이게 지금 이 불 떼시는 거죠? 어, 근데 이게 너무 얼어가지고 불 좀 떼는 거예요. 불 좀 더 떼시오. 여기다 뭐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래요? 여기도 굽고 여기도 굽고 이건 고구마 굽는 건데요. 오호. 이따가 드릴라고 미리 구워놨어. 아이고. 그러니까는 저 굴도 크고 어디 파는 난로가 아닌데? 아니죠. 그러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예요? 예. 그냥 채로 된 건 뭐든지 다 만드신구만. 아, 웬만한 건 다 될 겁니다. 기술이 예술의 경지에 올랐더군요. 그런데 이분이 만든 것 중에 또 기막힌 게 있더군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삼겹살 전용 화동을 직접 고안해서 만드셨더군요. 아이고, 얼마나 삼겹살을 자주 드셨으면 전용 화덕을 다 만들었을까요? 아주 그 불판이 그렇게 타지도 않고 적절하네요. 네, 노릇노릇 잘 구워지더군요. 이 화덕 덕분에 근처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주 자주 모인답니다. 나쁜 건 어디 있어? 운영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이 새쟁이들에게 삼겹살은 각별하다고 합니다. 힘들었던 과거 속에서 빛나는 음식이기 때문이죠. 근데 언제 처음 삼겹살을 드셨어요?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제도들은 못 먹고. 네. 이런 사장님들이. 네. 사주면은 사주면 안 되면 조금 먹고 그랬지. 우리는 그 살 돈이 있나요? 없지. 그 때문에 뭐 얻어먹으면서 컸나 봐요 제가. 얻어먹으면서. 하지만 지금의 삼겹살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소통의 음식이기도 합니다. 삼겹살의 소통이라 좋지 않습니까? 여기 철금소 사장님들이 저렇게 불판 같은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에도 여기 문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어떻게 더 잘 굽까 저런 개발을 쉽게 재료를 이용해서 하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의 연장선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불판과 삼겹살이 어떤 공동체의 그 말하자면 의미를 살려주는 심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삼겹살처럼 혼자 먹기 힘든 게 또 궁금하죠? 아유. 삼겹살과 군고구마를 나눠 먹자니 생각이 나더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죠. 네, 청주의 한 시장이 북적입니다. 바로 이 삼겹살 때문이라는데 그게 무슨 소릴까요?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서 무료 시식회가 열렸기 때문이랍니다. 시장 상인들이 준비한 삼겹살은 모두 1,000명분이라죠. 그런데 제일 신난 건 아무래도 주문이 가벼운 젊은이들인 것 같죠.
아프지만 어르신들도 즐겁긴 마찬가지입니다. 2시부터 4시까지 행사가 시간이 잡혀 있는데 4시가 되기 전에 고기가 다 떨어져 나가고 준비해 맛있게들 드시고 그래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삼겹살로 내는 아이디어들이 유쾌하죠? 네, 많이. 그런데 삼겹살을 가지고 더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분도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그 삼겹살을 가지고 퓨전화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아마 삼겹살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번거롭게 드려서 미안합니다.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앉읍시다. 우리 아드님인가 보네. 잘 있었어? 얼굴 밑으로 돌아. 여기선 어떤 삼겹살을 맛볼지 궁금합니다. 이제 오늘 특이한 분을 유 선생 특이한 분을 만났습니다. 특이한 삼겹살 개발자. 먼저 3단계 숙성으로 잡내를 없앴다는 삼겹살을 구워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달고 맵고 시고 짜고 쓴 5가지 맛 소스를 부어 먹는 겁니다. 이게 오징어 먹물이거든요. 네, 두 번째 요리는요. 구운 삼겹살을 이렇게 오징어 먹물에 졸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크림소스로 버무린 버섯 위에 얹어서 같이 먹는다는군요. 네, 이 파프리카는 장식이지만 크림소스를 먹은 뒤에 입가심으로 좋다고 합니다. 네, 아유, 아주 굉장히 화려하군요. 아이고. 마치 꽃잔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름을 좀 외워야 되겠는데 이건 뭐라고 하는 음식입니까? 이 음식은 이제 요 삼겹살을 그 버섯 액기스에 한번 볶은 요리고요. 네. 요 요리는 이제 토마토하고 카레를 주 원료로 해서 한 10여 가지 그 재료를 가지고 소스를 만든 요리고요. 네. 동시에 다섯 가지 맛을 느끼실 수 있도록. 간도 맞추면서 뭐 입에 처음 보는 삼겹살 요리입니다. 한 점을 제가 먹어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아, 네. 먹물 속. 네. 오징어 먹물과 크림 소스를 입힌 삼겹살.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더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와인 한 모금. 좀 낯선 조합이지만 네, 새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는 고기를 묵살하고 이걸 마시다 그러면은 좀 미안한 감이 드는데요. 정말 참 맛있군요. 그런데 이걸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버섯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는 약간 이게 우리 돼지 삼겹살을 가지고 너무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저가 이제 요리를 만들면서 절대 이러한 것들이 과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네. 오히려 이보다 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그 영혼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미식가도 아니고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 돼지고기 이런 전혀 다른 맛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다른 그 삼겹살 맛이 여기서 나오네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삼겹살 밥상이었습니다. 우린 왜 삼겹살을 좋아하는 걸까요? 맛은 혀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기억으로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봄눈이라
기분이 향긋해서요. 한번 맞아봤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먹습니다. 아, 하지만 먹으면서도 왠지 좀 캥기곤 하죠. 기름기가 너무 많으니까 몸에 좋지 않을 거란 생각도 해보고요. 또 너무 허물었고 격없는 음식 같아서이기도 하겠죠. 아, 그러나 오늘 만난 아, 이 삼겹살 밥상에서 저는 세겹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을 일구온 모든 사람들의 땀이 한 겹, 또 함께 먹었던 사람들과의 기억이 한 겹. 오늘은 힘들었을지 몰라도 내일을 다시 잘해보자는 각오의 한 겹. 네, 여러분은 삼겹살에서 어떤 세겹의 즐거움을 찾으시겠습니까? 궁금한데요? 좀 더 걸어보겠습니다.